지나가다가 봤는데 여기 칼국수가 되게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칼국수 면에 알밤가루를 섞어서 네. 반죽을 해서 칼국수 면이 특이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알밤으로 만든 칼국수인 거네요. 면이 알밤 면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있을까요? 국도 100% 알밤 묵이고요. 네. 정말요? 오, 그럼 그렇게 두 개 주문할게요. 준비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면이 달리셔서 네. 한 1~2분 더 끓여서 드세요. 아, 이게 색깔이 일반 칼국수랑 조금 다르네요. 면이 노랗죠? 네, 네. 밤이 달라요. 들어가서 이런 거예요. 더 쫄깃쫄깃할 거예요. 아, 네. 크, 맛있겠다. 과연 어떤 맛일까? 밤을 넣은 칼국수라니. 오호, 맛이 다르구나. 밤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탱글탱글한 그런 맛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칼국수는 원래 칼국수 맛도 있지만 칼국수 잘하는 집은 김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겉절이를 딱 얹어서 먹으면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맛있다. 생각날 것 같아요. 서울 가면. 밥묵이 되게 서운해할 뻔했네. 와, 어떤 맛일까? 도토리묵은 먹어봤는데 밥묵은 진짜 생소한 것 같아요. 와, 맛있겠다. 오! 밥맛이 느껴져요. 밤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 되게 특색 있다. 자기야, 미안해.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먹어서